했죠? 오! 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쭉! 아, 여기 있어요. 오! 오! 왼쪽에 주세요.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야, 어딜 만지는 거야, 너? 너 이래도 돼? 언니, 미안. 이러면 안 되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크로스핏을 제가 막 아니, 조졌다고. 내가 그래서. 이제 까루 와이프랑 친해져가지고 얘를 더 잘 괴롭힐 수 있게 됐어. 아, 이렇게.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벽에 매달려 있을 수 있으세요? 아, 떨어지셨네.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로입니다. 자, 우리 까로는 오늘 뒤돌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썸네일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돌아서 옷을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 인사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석기 시절에 국가대표하고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나라고 합니다. 몇 년 하셨어요? 14년 차고. 진짜요? 저도 크로스핏 10년 넘게 했어요. 저 운동 15년 했어요. 여기 매달려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분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등 운동하고 왔어, 등 자랑하려고! 아니요, 저 원래 저는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 그저께도 얘 스토리 보는데 겁나 등 당기고 있더라고. 저희가 작년에는 고릴라 코치님이랑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릴라의 친구 킹콩을 별명으로 가지고 네. 있는 코치님을 모셨는데 일단 클라이밍 하면 또 약간 전환이랑 이 손가락 힘이니까 까로랑 저랑 한번 악수를 약할 것 같아. 잡자마자 발라. 저 이거 왼손으로 할까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세지 세지 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니, 약간만. 아, 네. 그러면 우선 까라랑 제가 딱 클라이밍을 두 번씩 했거든요. 저는 실제로 운동모한이 작년에 클라이밍 편을 하고 정확하게 1년 몇 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저번 영상 보니까 너무 잘하셔가지고. 와, 가자, 가자. 아, 여기 있어요. 아, 집중, 집중, 집중. 와, 대박, 대박. 그날 나 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너무. 오늘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로. 그럼 일단 저희 수준을 알아야지 오늘 좀 목표치나 이런 걸 정하잖아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기 보시면 난이도가 흰색부터 쭉 내려가는데 네. 세 번째 단계 주황 색깔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주황색? 같아요. 주황색? 네. 일단 저는 아까 양말 신고 저 노란 색깔 올라갔다 오긴 했거든요. 너 우리 룰은 알잖아. 오, 잘하네. 그리고 양손으로 터치. 아, 그럼 끝난 거야? 이거 맞죠? 네, 맞아요. 3초! 3초 정지 상태여야 완등이 인정이 돼요. 야, 잘한다. 역시. 잘했다. 응. 아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렇게 근육이 좀 많은 사람이 되게 불리하다고. 실전 근육은 괜찮아요. 저는 실전 근육이 아니고 원래 풍선 근육이어가지고. 오, 우리 오늘 까로의 등을 많이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쉽게 가? 아, 키가 있으니까? 네, 키가 크면 확실히 유리해요. 아~ 여기가 스타트고 네. 여기가 왼발이에요. 그럼 널 따라하면 되겠다, 나는. 여기서? 그래서 오른발, 그렇죠. 역시. 그다음에 오른발 여기 있어요. 아, 다른 거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색깔을 그다음에 왼손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왼발 크로스로 와야 되고 오른발 올리세요, 점프로.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손. 그다음에 오른발 하나 더 있어요? 네, 양손 모으고 그렇죠. 완전다. 아, 이 정도까지만 하면 오늘 난이도가 참 좋겠는데요? 아, 아니 더 하셔야 돼. 너무 쉬워, 너무 이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왼손 잡고 왼손 잡고 그다음에 오른발 여기로 오고 오른손 가고 잘하네. 오른발을 여기다 네, 그다음 왼발? 왼발? 이게 약간 삼각형 구도. 네, 맞아요, 맞아요. 완등. 야, 너 등 자꾸 화난다. 나 화 많아? 어, 좀 숨차지. 아, 힘든데? 재밌네. 여기까지가 딱 재밌을 아니, 것 같아. 그리고 등 좀 보여주고 우리는 퇴장할게. 일단 오늘 좀 재미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는 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게임 준비했는데 림보 게임이에요. 이거? 이거? 네, 초보자분들이 하체를 잘 못 써가지고 골반 움직이는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게임이거든요. 골반을 어떻게 집중해? 여기에 더 붙도록? 골반을 움직이는 거를 뻣뻣해 하셔가지고. 아, 내 채널이었으면 지금 드류 한번 칠려야 돼. 내가 참았다. 그럴 뻔했어. 나 림보 보통 사람보단 잘하지. 왜냐면 나는 허리 유연성이 있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데. 아, 해봐. 걸렸어. 살짝 그럼 중간으로. 네. 오, 야. 오, 그 아래 되겠다.
흉쇄유 돌근이 막 쓴다. 그렇지, 나 목이 타이트해가지고. 근데 출발이랑 마지막을 정해 주셔야 돼요. 아, 제가요? 네. 출발은 저기 핫핑크에서 여기 노란색 하는. 그럼 네. 림보는 어디예요? 여기요. 아, 림보 게임이 아니군요. 아니, 왜냐 선생님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 올라가라고 했다고 올라가셨어. 정말 쉽게 하시는데? 오, 오. 쉽지 않다고. 우와. 어, 쉽네. 이렇게 시작과 만들고 정해드리면. 대박이다. 저는 좀 더 짧게 찍어드리려 했는데. 네. 비한테는 복수하시고 저한테는 예상대로. 아, 비디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비디님이 하라고 했잖아. 다 창대 비디님 잘못이야. 여기서 시작하실게요. 네. 자, 하세요. 이거 너부터 해. 주인이잖아. 주인 의식을 가져. 뭐, 저부터요? 네, 마지막은 이걸로 할게요. 네, 여기서 저기까지. 네. 약간 스파이더맨 되는 느낌이겠다. 내가 근데 선생님이 움직이는 그 무브를 봤거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 어, 근데 이거 힘드네. 근데 선생님이 조금 저를 힘들게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사람은 다 기브 앤 테이크니까. 아, 역시. 그렇게 가시면 돼, 그렇죠. 오, 나이스, 나이스. 몽키! 굿. 된 거죠? 네, 완등. 와우! 그럼 전 다른 문제 풀어볼까요? 으뜸님은 반대로 오세요.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른발을 빨강색 와요. 그렇지. 그렇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오. 여기였나? 여기였나? 이제 약간 님보답게 아래로 내려갈까요? 스타트는 여기, 마지막은 요거예요. 아, 해보세요. 오, 으뜸님이 해보세요 했어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왜 그래? 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가자, 가자. 나이스, 오, 잘한다. 근데 이건 좀 내가 불리하겠다. 오른손 한 번 더, 오. 오, 오, 오. 오. 야, 좀 친다. 어디야, 어디야? 저기 초록색이요. 오, 역시. 오. 아, 힘들어! 해볼게요. 아이씨. 현장답사 나와있는 히브뜸입니다. 아, 뭐야! 야! 야! 정걱은 개멋있게 나와. 야! 조명 쩐다, 여기. 조명이 쩌는 게 아니고 제 몸이 쩌는 건 아닐까요? 어, 이거 이렇게 낮았다고요? 나 거의 바닥에 기어서 갔어. 어, 근데 이게 이거였다고? 오! 오! 오, 등 살아있어요, 등 살아있어. 어, 나 전화 털렸어. 양손.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이렇게 딛고. 이런 거 한 번 실수하면 이런 거에 다 털려, 힘이. 이거 잡고. 아, 저 오른쪽 저 까만 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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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매달렸으니까. 저 못 할 것 같은데요? 우와. 우와. 아, 힘들어. 해보자, 형우가. 못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악기발이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하면은 형님이 스타벅스 썼는데. 오! 이게 악발이로 한다니까. 왼발만 떨어지고. 그렇죠. 오! 그래, 오! 오! 야! 개멋있어! 복근빡! 아, 너무 힘들어. 여기서 잠깐 고민하느라고 힘이 빠졌어. 아, 스타트 근데 왼손이 같이 잘 나가네요? 아, 너 해봐. 너 좀 해봐봐. 그렇지. 그 다음에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 오른발 올려요. 그렇죠. 왼발 올릴 수 있어요, 혹시? 오, 나이스. 됐다. 일단 오른발 올리고. 나머지는 다 쉽게 할 것 같아. 어, 더 오른쪽에도 있어요. 좋은 거. 오, 나이스. 어떻게 가? 그 다음에 손을 모을 수 있어요? 아니면 위로 가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네, 오른손. 우와. 쉽지 않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상해보험주. 그냥 병원을 차리는 게 아니라. 운동무한이 데미지로 지금 아! 수명 5년 줄었어요. 운동하는데 수명이 줄어요? 네. 이 모순적인 상황 뭐죠? 그 다음에 오른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네, 여기 손 모아서 가시면 돼요? 네, 손 모아서. 오케이. 아, 씨,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원래 마이크 타이슨 명언 아시죠?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존나 처맞기 전까지는. 화이팅! 오케이, 도전! 와우! 오, 나이스. 나이스! 와, 갔다. 할 수 있다! 전 힘으로 가겠습니다, 힘으로. 네, 힘으로 고! 오! 와! 왼발 회색에 올려. 여기. 고민하지 마. 아, 왼발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오른손 더 위로 잡아요. 안 돼! 왼손 안 돼! 안 돼! 아, 왼발이 안 돼. 왜 안 돼? 고관절 쥐날 것 같아. 아, 이러다 다치는 거야? 네, 이러다가. 아. 화내지 마시고.
이게 발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여기다 날리세요. 여기다 들려가지고요. 이미 에너지가 30%밖에 안 남아서 일단 해볼게. 야, 자신감 있게 해! 도다! 그래!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 바꿔요. 그 다음에 오른발 딛고. 저런 여유가 없어. 저렇게 천천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왼발 올려요, 왼쪽에. 나이스. 그 다음에 오른손. 그 다음에 오른발 올려요.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왼발 올려요. 퇴근 가자, 퇴근. 위로 쭉! 아, 여기 있어요. 고! 왼쪽에, 왼쪽에 뒤져!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손 모아요, 살짝. 나이스. 가자! 오, 나이스! 왼발. 아니요, 손 모아도 돼요. 손 모을게요. 네. 오, 아! 오, 아! 아, 안 돼! 아, 너무 너무 드라마틱한데, 이거는? 오, 근데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 도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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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해볼게요. 도전! 까로 화이팅! 가벼워졌다! 아까보다 훨씬 좋아. 나이스! 나이스, 왼발 있어요? 와, 많이 갔다, 많이 갔다! 됐다! 됐다! 아, 힘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 하나 빼고 다 갔네요? 아, 안 돼! 피! 피! 아, 여기 왜 피가 나는 거야? 몰라. 우리 여기 피 왜 나는 거야?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발, 파이팅! 도전! 발 바꾸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됐다, 됐다. 자, 밀면 돼, 밀면 돼! 아! 가자, 가자! 나이스! 아니요, 아! 힘 빠졌어, 너무. 힘 빠졌어. 힘이 너무 빠졌어. 아, 내일 알 엄청 베길 것 같아. 와, 이게 방금 전 에너지가 30%에서 10%로 떨어졌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0% 됐어요. 일단 오늘 두 분 다 힘이 너무 빠지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완근이 제일 걱정이에요. 내일 젓가락질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분. 저 작년에 한 것보다 난이도 높은 거잖아요. 네, 높은 거예요. 힘 있을 때 하면 두 분 다 끝내실 것 같아요, 이것도. 내일 오셔서 다시 하시는 걸로. 스트레스 받아. 아, 근데 진짜 잘하신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확실히 피지컬이 남다른 걸 또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클라이밍이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알겠고 작년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문제 푸는 그 개념이나 하체를 어떻게 끌어서 쓰는지 약간 그 더 기초가 조금 더 생긴 느낌? 밥 한 끼 더 먹고 그냥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소로 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웃긴 게 시도 때마다 힘을 쏟은 구간이 다 달랐어. 어, 맞아, 맞아. 아, 근데 두 분 다 진짜 짱이에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두 분 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좀 숙련자 난이도로 해서 도전을 한 거고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이제 문제를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으니까 또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인식을 안 시켜드려도 클라이밍을 하는 매니아층이 너무 많아져서 재밌다, 재밌긴. 등? 어떡해? 하나는 등.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고 끝내겠습니다. 킹콩 클라이밍 검색하시면 돼요. 킹콩 클라이밍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해주시고요. 우리 까로 사랑해주시고요. 히브뜸 채널 더 사랑해주세요. 안녕! 오늘은 부상을 주의하도록 할게요.